겹치면서 수도권에는 나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노점상이 많고 문을 연 노점상에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.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까지 밀려오면서 내일 공기질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.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학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시 교육청이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는 등 전방위 압박에다 여론도 악화하자 백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를 소집해 미국 정상회담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. 정부가 석 달 연속 감소한 수출을 살리기 위해 무역금융에 235조 원을 투입하고 수출 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제주도가 군내천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지 3개월 만에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개설 허가 조건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개원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.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국제 우주정거장 안착에 성공했습니다.